자, 수능 완성 3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personal adornment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 adornment라고 하면 어떤 장식, 치장이란 얘기입니다. 치장. 뭔가를 장식하는 거, 꾸미는 거죠. adorn 하면은. 자,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장식 혹은 치장이 may reflect, 반영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반영할 수 있냐면은, 자, inner emotional state. 내면의 어떤 감정 상태를 반영을 할수 있대요. 근데, 자, called something, 무언가라고 불리는 이렇게 되겠죠. 즉, mood라고 불리는 내면의 감정 상태, 그것을 반영해 줄수 있대요. 자, 첫 문장은 항상 중요합니다. 아, 개인의 어떤 치장이 내면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자, 이 치장이겠죠? 이 치장은 우리 또한 자, 그렇다면 얘가 1번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추가적 나열로 2번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 추가적인 나열을 해 주고 있네요. 그것이 자, 반영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reinforce 강화해 주거나 숨겨 주거나 무드를 만들어 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 반영뿐만 아니라 강화와 그리고 숨김 그리고 만들어냄까지도 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번을 먼저 볼게요. An individual 하면은 한 사람이죠. 근데 caught up in a certain mood. 자, 특정한 어떤 자, 우리 특정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 wish to externalize it. 자, 그 감정이겠죠.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so 다음에 대시 생략됐네요. 그래서 it can be conveyed. 자, 그 감정이 어떻게 되도록 전달되도록 혹은 그 감정이 공유되도록 누구와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externalize 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요. Perhaps 아마도 사람은 자 아마도 한 사람이요. 자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Feels lighthearted and energetic. 자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요. 한 사람이 자 lighthearted 굉장히 유쾌하고 energetic 활기가 넘친다라고 어떤 사람이 느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면요. 어떤 특정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표현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외면화하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이거죠. 자, C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위에는 뭐였냐면은 개인의 어떤 치장으로 인해서 개인의 치장이 결국에는 어떤 감정을 반영해주고 강화해주고 숨겨줄 수도 있고 어떻게 뭐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거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B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뭐였어? 그 감정을 특정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 이거였고요. 자, C는 뭐냐? 자, 문화적으로 자, culturally 아주 문화적으로 encouraged 권장되는 interpretation 하면은 이해죠, 이해. 자, 근데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이해는 자, is that 자, 그럼 A is that 주어 동사 나왔네요. 자, 그랬을 때, 자, redirection. 자, redirection 하면은, 자, 이게 방향의 수정입니다. redirection 하면 방향이죠. 근데 방향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자, eye movement. 자, 눈의 움직임의 방향을 다시 고치는 것이, 근데 어떤 것입니까, 이게? required by line contrast. 자, line contrast 하면 선의 어떤 대비인데요. 선 대비에 의해서 요구되는이죠. 선 대비에 의해서 요구되는 어떤 시선의 자, eye movement 하면 이게 시선인데 그것의 변화가 되겠네요. 방향의 수정. 그것이 symbolic 어떤 상징이 된대요. 근데 무엇이? dynamic inner state. 자, 아주 역동적인 내면의 상태죠. within the where. 근데 누구의? the where. 자, the where라고 나왔어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이래요. 그 뭔가 입은 사람. 자,
문화적으로 자, 그 문화적으로 권장된 해석 혹은 이해.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시선의 방향 수정이 바로 상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나도 내용이 안 맞죠. 이해되시나요? 너무나도 내용이 안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 갑자기 위에서 뭐 어떤 치장으로 인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뭐할수 있다 이건데 문화적으로 그 권장된 해석은 시선의 방향 수정이 바로 상징이라는 것이다.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B로 1번을 잡고 가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특정 감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공유하도록. 자, 근데 아마도 한 사람이 유쾌하고 에너지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죠. 근데 무엇을 할수 있는 create this effect.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은 그런 방식은 바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Choose costume. 치장을 하는 거죠. 즉 옷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요? With colors and linear arrangements. 바로 색과 어떤 선의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는 의상을 고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에요, 이게? Show contrast rather than sameness. 자, 뒤에 거보다는 앞에 것이죠. 즉 뭐야? 같음보다는 대비죠. 같음보다는 대비를 보여주는 그런 컬러와 선의 어떤 배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 코스튬, 의상 그것을 고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례를 지금 들어준 거예요. 사례. 사례.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글의 순서에서 보면요. 글을 나타내는 순서에서는 자, 추상적인 내용이 있고요. 추상적, 일반적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 실제적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떠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사례를 보통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씁니다. 아마도 자, 예를 들어서 아마도 어떤 한 사람이 유쾌하고 에너지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이러한 영향, 이러한 감정,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방식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 의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자, 이 같음보다는 컨트라스트,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배열을 갖춘 코스튬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라고 사례를 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내용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면요. 미국에서는 방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그런 의상을, 대비를 나타내주는 의상을 입는 거래요. 자, 그랬을 때그 문화적인 권장되는 해석은 시선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이다. 요거였고요. A를 보면은 자, 전형적으로 색의 어떤 대비라는 것은요. 대비 얘기했었는데 대비 안 왔죠.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attain 하면 얻다잖아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있어요? 자, 사용을 함으로써네요. By using a number of 수많은 different colors together. 다른 색깔을 함께 사용하거나 자, 이거 지금 바이 보이고 콤마에 바이 보이고 마지막에 바이 보이고 자, 요렇게 1번, 2번, 3번 병렬되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하고 2하고 그리고 3을 함으로써 이러한 색 대비가 얻어질 수 있다 이거죠. 제가 했을 때첫 번째, 자, 수많은 다른 컬러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 밝은 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에요? 자, somber. 자, 어떠한 somber 하면 칙칙한. 제 칙칙한 배경과 contrast 되는 즉 대비가 되는 그런 밝은 색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harp differences. 날카로운 차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요?
바로 lightness and darkness of color. 바로 이 색의 자, 이 색이라는 것의 어떤 저 lightness 하면은 저 lightness and darkness 하면 이게 명 그리고 이게 암이에요. 명암. 밝음과 어둠. 색의 명암에서의 급격한 차이를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이 color contrast라는 게 얻어질 수 있다. 전형적으로 보면.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는 자, 컨트라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옷을 고르는 것이고 이 컨트라스트 즉 이 대비라는 것은 보통 이런 걸 사용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오면 되겠죠. 내용상 이게 더 전개가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세 이게 이제 컬러 컨트라스트였다면은 선의 컨트라스트는 즉 선의 대비는 발생합니다. 언제요? If lines suddenly 선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혹은 두 번째로는 intersect 겹쳐질 때 언제? When ing proceeding in different directions 다른 방향으로 proceed 하면 나아가다죠. 즉 다른 방향으로 각기 나아가다가 intersect 딱 겹칠 때 그때 line contrast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선이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띡 바꿨네. line contrast 발생 혹은 자 선이 나아가다가 띡 교차했네. 역시 line contrast 발생.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상황에서 line contrast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line contrast를 해석하는 방법인 거죠. 색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이 line contrast의 해석은 누가 무엇 한다는 겁니까? 자, 라인 컨트라스트에 의해서 이 선 대비에 의해서 요구되는 시선의 어떤 방향 수정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옷을 입는 사람 내부에 있는 내면의 상태, 역동적 내면 상태의 어떤 상징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이겁니다. 뭐가요? 이 선 대비라는 것이. 따라서 나왔네요. 그럼 결론. 자, 결국에는 최소한 미국인들한테는요. 이 옷에서의 의상에서의 어떤 선과 컬러의 대비가 표현해 줄 수 있대요. 무엇을요? exuberant, 활기찬 즐거움을요.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또한 뭘 강화해 줄 수 있대요. 자, 추가적 나열이 나오죠. 혹은 강화시켜 줄 수 있대요. 같은 무드를 누구 안에서? 그 옷을 입은 사람 안에서 그 활기참의 감정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결론이 되는 거죠. 글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결국에는 아 개인의 치장, 옷을 어떻게 입는지가 감정을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그 사례 중에 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볍고 유쾌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때 같은보다는 대비를 이용해서 대비를 보여주는 컬러와 대비를 보여주는 선을 이용을 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뭐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컬러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 대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 대비가 얘기하는 효과는 선 대비는 해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따라서 선과 색의 대비를 이용해서 미국에서는 활기찬 감정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